제가 또 여자 전문가로서 제가 좀 그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아, 그 솔루션을 좀 해드릴게요. 예, 솔루션.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모쏠이시고, 카톡 나는 그걸 봐야겠다. 아, 그만뒀다며. 이게 사실 코트의 대나무숲이지. 맞아. 나 쉬는 날 무슨 일 있었어? 자기 뭐 일 그만둔 썰을 풀고, 토요일에 시간 있으면 밥 먹을래? 그래 고마워, 나중에라도 만나서 밥 한 끼 하던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토요일에 시간 있으면 밥 먹을래? 나 이번에 토요일은 쉬려고. 여자가 좀 약간 관심 있나 본데? 그래 좋지. 발 인대 늘어가서 일하기에 불편하다. 아픈 건 참았다가 병원 가면 인대 늘어났다. 뭐 자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래 몸조리 잘하고 토요일 날 보자. 토요일에 어디서 볼지 나 정해놔. 나 여기 맛집 모르니까. 응 알겠어. 기회가 생겼다네.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런 뭐 밥 먹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홍가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운전 잘하면 드라이브에서 근교에 맛집 갔다가 좋은 카페 가라고. 근데 이런 그 여자랑 뭔가 그 뭐 사귀어보거나 여자를 조금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뭔가 계획을 짜면 망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진짜 잘 될 사람은 뭐 뭘 먹고 뭘 하더라도 잘 돼. 23살인가 4살 때 진짜 5천원 들고 가갖고 5천원짜리 지폐밖에 없어서 23살인가? 그때 방송 안 할 때였어.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는데 그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갖고 진짜 주머니 5천원밖에 없었는데 오락실에서 데이트했는데 그렇게 좋더라. 오락실에서 데이트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두세 번 만나니까는 사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뭐 어떤 계획을 짜고 뭐 근사한 식사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잘 될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진짜 나 5천원밖에 없었는데 그때 돈도 없을 때라서 5천원 가지고 동네 오락실에서 같이 게임하고 그랬거든.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뭔가 사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참 그 기특하다.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마이키 뭐지? 답변 100개 쉬운 키키키요. 레조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카페에서 지금 그 자유 게시판에 조회수가 댓글도 100개가 넘어가갖고 뭔 글이야? 하고 봤더니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 주려고 하네. 이게 사실 커뮤니티에 참된 그 기능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 전문가로서 잘 될 상대는 어디서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뭔가 막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해요. 그냥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옷 정도는 조금 갖추고 입고 갖추고 입고 뭐 식사 자리 정도만 뭐 분위기 분위기 괜찮은 곳으로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예약하고 가볍게 식사 자리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짜면 안 돼요. 아직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원래 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공들이려고 하면은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 거기서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상대방이 분명히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공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후회도 안 남아. 막 공들이려고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안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 어거지로 뭘 하면 안 돼. 내 본 모습만 보이면 된물론 나쁜 건 참아야지. 그리고 여자를 잘 알지 못하면 뭐 제시를 하지 마. 술 먹으러 갈래? 뭐 그래 하지 마. 그냥 밥 먹기로만 한 거면은 밥만 먹어. 일단 밥만 먹고 그 이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꼭 참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그 잠깐 짧은 식사 타임이더라도 얘기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상대방이 조금 호감이 생긴다. 그러면은 커피 한잔 하자. 뭐 카페 한번 카페 잠깐 가자. 뭐 자연스럽게 거기까진 될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자꾸 뭐 더 다가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뭐 술 한잔 할래? 뭐 할래? 다음에 뭐 할래? 다음도 기약하지 마. 그냥 딱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이 절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자꾸 부담 가는 제시를 자꾸 하지 마. 기회는 계속 오거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했다면은 계속 기회는 와. 그날 그냥 정말 간단하게 밥만 먹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하면 안 돼. 왜냐? 당신은 모쏠이니까. 당신은 30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뭔가를 제시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뭐 영화 보고 싶으면은 근데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을까? 나는 30년 동안 모쏠이면은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계산이 딱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애프터 약속을 잡지 말고 뭐 영화가 보고 싶으면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카톡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가까워지고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이면 그때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나나 잘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냐 지금. 예. 나나 잘해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연애를 솔직히 많이 해왔죠. 예. 뭐 편한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좀 제 위주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배려를 많이 받았지. 뭐 완전 갑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나는 뭔가 나 미칠 거 없다, 나 아쉬울 거 없다, 뭔가 이런 마인드로 대했던 것 같아. 뭣도 없지만 내가 막 여유롭지도 않고 막 그렇게 막 내가 뭣도 없지만 항상 나는 나 미칠 거 없다, 나 뭐 나 뭐 그런 느낌. 저는 긴장되는 뭔 말이에요? 긴장되는 여자를 만나본 게 언젠가. 긴장되는 여자라는 게 뭔 뜻이야? 어떻게 그 같이 있는 자리가 나는 뭐든지 편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좀 불편한 거 너무 싫어. 최대한 빨리 가까워지고 그래야 사귈 거면 사귀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좀 긴장하게 만들고 설레하게 만들고 한 번도 없었다. 진짜 뭐 긴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여자를 잘 알아서 뭐 내가 뭐 카사노바다 이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뭐 긴장을 하질 않아. 그냥 딱히 긴장을 하지 않지. 뭐 긴장을 왜 해? 긴장하는 거는 서로 불편하잖아. 아, 나는 설레는 것보다도 편한 게 너무 좋아. 편해져야 같이 역시 형은 카사가 맞았어. 같이 뭘 할지 막 계획을 같이 짤 수 있거든. 편해져야 돼, 같이. 그 나를 좀 잘 받아줘야 좋더라. 예, 그 나를 좀 잘 받아주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좀 약간 남녀 관계가 뒤바뀐 것 같아. 내 연애는 거진 그랬던 것 같아. 나의 연애들은 나한테 공감 많이 해주고 내 얘기 다 맞장구 쳐주고 내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은 들어주고 나를 좀 포용해주고 그런 여자가 제일 좋은 거라. 내가 한 줄 보내도 다섯 줄 보내주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아, 줏대 없는 여자? 뭔 말이야? 네. 아, 근데 약기운이 진짜 사람의 그 집중력을 앗아간다. 말도 좀 느리고 오늘 좀 텐션도 낮고.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 내가 되게 의식하나 보다. 전 저만 걸리고 주변에 아무도 안 걸렸어요.
네, 조심할게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코로나이길 바랍니다. 예.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음식을 뭐 이렇게 거르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어. 무슨 상황에서든지 나는 음식을 잘 먹어. 나는 체한 것도 음식으로 풀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한 것도 뭔가를 먹어가지고 그 체를, 내려버려. 그래서, 괜찮아. 먹는 건 언제든지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들 마세요. 예. 네. 아, 근데 카페에 저렇게 뭐 이제 30년 동안 모쏠이었는데 이번에 여자랑 데이트할 기회가 생겼어요. 조언해주세요. 이런 글 보니까 굉장히 저도 좀 연애가 좀 마렵네요. 예, 진짜로 저는 언제쯤 짝이 생길지 굉장히 좀, 예,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연애한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1년 넘었죠, 이제. 예.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여친구하기 컨텐츠야. 그나마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애가 그 저 전화데이트 때 저랑 뭐 6년 전인가 7년 전에 만났다고 얘기했던 애, 그 유튜브에 지금 영상 올라가 있는 거, 걔랑 좀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런 기억을 하질 못해갖고 멀어졌어. 기억이 안 나. 끝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예. 한번 뭐 언제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안 됐어. 결혼하면 항상 마무리가 안 좋더라. 내 주관적 생각임. 그게 왜냐면 방송을 버려야 되거든. 내 생각은 그래. 방송을 버려야 돼.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럴 뭔가 깡따구가 있어야 돼. 결단력.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으면 연애랑 방송이랑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들어.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놔버려야 돼. 연애를 성공하고 싶으면 방송을 아예 둘 다 놔버리고 한 뭐 적어도 1년간은 그냥 방송을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연애를 잘할 수 있어. 희한해 이게. 뭔가 일상이랑도 방송이랑도 많이 좀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고 뭔가 한 순환 같은 거야. 방송과 일상과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구분 두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은 힘들지.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버려야 돼. 방송을 아예 놔버리고 이 사람한테만 올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연애가 유지가 될 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좀 특이해. 나도 뭐 많이 해봤는데 그게 솔직히 그냥 좀 연애가 잘 되려면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보다는 일반인 만나는 게 더 낫지.
아무래도 어. 방송 시간대가 규칙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오래 만나려면은 힘들다. 오래 만나려면은 그렇게 힘들다. 오늘 좀 장문충이나 이런 분들 좀 내보낼게요. 네. 이제 왜냐면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좀 그 포용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 내가 오늘은 그래서 포용력이 좀 떨어져서 오늘은 그냥 좀 예. 사귀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예. 헤어진 사람은 전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본 적도 없고, 예. 그니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냥 뭐, 연애하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만 들지. 뭐, 과거에 만났던 사람, 누가 좋았는데, 걔가 좋았는데, 누가 어쨌는데,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헤어지고 나면, 난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막, 이제, 그, 자꾸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연애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좀 계속 생각을 할지 않을까? 헤어지고 나서 연애를 자주 하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에 막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아. 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소통을 하는데 계속 늘어진다. 중간에 헛소리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소통을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네. 난 일본인도 관심 가서 알아봤는데 근데 키키요 한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더라 키키요. 다 똑같지. 뭐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어디 가면 얼굴 안 보고 어디 가면은 사람의 마음을 봐주고. 아유,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유토피아가 어딨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 똑같지. 사람은 다 똑같아. 뭔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데 외국에서 뭔가 나를 만나줄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 그래. 어찌 보면 조금 좀 비참한 거야. 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이상형은 자기를 그냥 폭력적으로 다루지 않고 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를 때리지만 않으면은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고 와, 나는 여자 안 때릴 자신이 있는데 나 러시아 여자 만나야지.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똑같아, 다. 케이팝 효과.
BTS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위상 좀 올라가가지고 동아시아권에 이제 살고 있는 여자들, 우리나라 제외하고 그 여자들한테 뭔가 한국인들, 한국 남자들 이미지가 조금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좀 그 특수를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주 나약한 생각이지. 예. 개소리지. BTS나 그냥 그런 그 좀 우리나라 잘생긴 배우나 차은우나 뭐 그런 좀 국가 위상을 좀 한국 남자에 대한 국가 위상을 좀 이렇게 높여준 사람들의 그 표본에 내가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깎아먹는 거지. 그 고착화된 그 이미지에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본 여자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속으로는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뭐 모름지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성숙하고 좀 대화가 좀 잘 통하고 서로 이제 코드가 잘 맞고 그게 좀 중요하더라. 그래야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뭐 딱히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재밌고 그렇거든. 몇 시간을 있더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같이 있는 순간이 즐거워야지. 그러려면 나랑 대화도 통하고 뭐 코드도 맞고 그래야지. 예. 이제 콧물이 진짜 안 나온다. 나 진짜 다 낫나 봐. 다 나아가고 있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만 해도 오늘 방송 못하겠다 싶었는데, 많이 좋아졌네. 내가 연상을 만날 생각 없냐고? 연상을 만나면은 거의 폐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40대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다. 나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이야기거든. 나 한 번도 생각을 못해봤던 이야기인데 그치. 너무 여자로서 좀 치명적일 것 같긴 하다. 폐경이라는 것,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간다는 것은 여자로서 정말 그 결혼을 안 했다면 가치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애를 같이 못 낳으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생각을. 그리고 내가 연상을 만난 게 21살 때 마지막으로 연상을 만났었기 때문에 21살 때 4살 위 연상 만나본 거 말고는 그러고는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웃긴 게, 신기한 게, 나중에 그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 어렸을 때 만났던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냥 이제 방송 리스트를 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하더라고. 음악 방송을. 놀랬지. 아는 척을 왜 하냐? 아는 척을 왜 하냐? 헤어지면 남인 것을. 그렇지 않니? 서로 응원해주는 거라고. 굳이 아는 거. 근데 내가 좀,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썰을 푸는 게 방송에 썰 푸는 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그 동호회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동호회 대빵을 뭐라 그래야 되나? 동호회장? 네, 동호회장? 동호회 회장. 그리고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건,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여자 같은 스타일?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고, 그런 좀, 이제, 좀 기백 있는 여자? 기백이 있고, 그런 이제 상 대장부 같은 스타일의 여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동호회의 회장이었지. 나도 동호회에서 알게 됐고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술자리를 자주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누나랑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고 나는 그 당시 화곡동 살 때였고 그 누나는 이제 저기 청담동 살 때였는데 아니다 선릉역이 청담 선릉역이 강남인가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그냥 뭐 한 4일 정도는 항상 갔던 것 같아 역삼인가 뭐 그랬는데 자주 만나고 뭐 나랑 사귈 때 돈도 많이 썼지 그 누나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졌어 헤어진 거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예 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원래 방송에서 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썰을 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열한 거거든 그래서 돌려서 그냥 뭐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도 이제 동호회를 나가버렸지 뭐 거기 있는 게 웃기잖아 헤어지고 나서 그 동호회에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나는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그 동호회 그 여자 아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걔랑 사귀게 되고 걔랑 같이 동호회를 나가버렸지 그랬어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소식이 아예 끊겼었어 아예 끊겼었고 그러고 이제 좀 거기 동호회 활동하는 아는 형이랑 뭐 아는 뭐 동생이랑 가끔씩 연락하고 그래 지냈는데 야 태훈아 저기 뭐야 그 누나 결혼한다더라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싸이월드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지 어떻게 이제 뭐 누구랑 결혼하나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이제 한다고 이제 뭐 올리고 뭐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는데 난 사실 이제 난 여자친구도 있고 별 감정이 없고 그냥 마우스 스크롤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이제 보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잘생긴 남자랑 만나본다. 너무 행복해. 이게 있으니까 뭔가 날 저격하는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좀 더럽더라고. 그거 보는데. 처음으로 잘생긴 남자랑 연애해본다. 그러면서 약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 약간 똥차 취급하듯 그런 식의 어떤 글을 보고 나서 마상을 당했지. 뭐지? 지금 만난 사람이랑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왜 뭔가 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약간 저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렸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나도 뭐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기고 그냥 이제 저기 했었지 그러고 이제 그냥 방송하고 그러고 이제 방송도 하고 이제 막 많이 시간이 지났지. 지났는데 방송 리스트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뭐야
왜 방송하고 있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이혼을 했더라고. 이혼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모르겠어. 이혼한 거를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끝났지 뭐. 그거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 아마 지금은 방송을 접었을 거야. 그때 뭐 몇 명 안 보고 있었으니까. 열몇 명인가 보고 있었으니까. 나도 겪어본 썰이랑 비슷한데 동호회나 어느 모임 같은 데서 만나는 연애는 대부분 다 망했음. 아니야. 근데 뭐 동호회라고 안 좋은 인식, 편견 이런 건 다 버려야 돼.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게임에서 만나도 결혼해갖고 잘 사는 커플이 있고 잘 사는 부부가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연애 오랫동안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하기도 하고. 변수는 어디나 존재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매개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늙는 거야. 내가 늙어가는 거야. 그게 자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근데 하나 예외는 있어. 토크온. 토크온에서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그거 말고는 뭐. 그러니까 토크온은 약간 나는 그래 생각해. 교도소에서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 거의 그 정도랑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해. 옆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만나서 사귀는 거랑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해 나는. 토크온 빼고는 다 괜찮다고 봐 나는. 오늘은 참 오프닝 때 별 얘기를 다 하네. 주절주절 진짜.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다. 근데 말을 재밌게 하지도 못해서 오늘은 되게 내가 뭔가 방송이 좀 지루하지 않나. 이게 뭐지? 편견은 버릴 게 키키욱 살아가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정말. 형 방송 보면서도 많이 배움. 그래 개동아 고맙다. 개동이 100개 너무 고마워잉. 안경 아니, 똑같아요. 안경 똑같은 거고. 아 이제 진짜 쉴 때 그 오흐님인가 그분이 저한테 쪽지 보내주셨었어. 그래가지고 아까도 풍선도 쏘시고 걱정된다고 아프지 말라고 말도 이쁘게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제 답장을 안 읽었었나 봐요 그분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코트님 저 코순인데요. 뭐 얼른 나으시고 방송 화이팅 하세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방송 키면 꼭 보러 갈게요. 이렇게 되게 약간 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연락처 주세요 라고 보냈거든 답장으로. 이제 읽으셨나 보다. 연락처 주세요 라고 했어. 아니 아까 그래서 채팅창에 보이길래 아니 제 답장 못 받으셨어요? 못 본 것 같더라고. 연락처 달라 그랬었잖아요.
아니 이제 나는 말을 되게 이쁘게 하시길래 예 말을 좀 이쁘게 하시길래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이쁘게 하면 연락처 달라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연락처를 달라 그러냐? 아니, 말을 이쁘게 하니까 예. 호감이 가잖아. 아 저는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그 여성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연락처 달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말 이쁘게 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요. 그거 맞아.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 아, 랄프한테 뭐 여자 소개를 받으라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뭔가 좀 그 잔잔하니 이렇게 가는데 예. 오늘 뭔가 좀 잔잔하게 가니까 저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전화 데이트를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전국 노래자랑 그 편, 저기, 뭐야, 그 유튜브에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쯤에 올라갈 거예요. 예. 이어폰 갖다 놓으셨나? 응? 이어폰을.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저기 저 안방 책상 저기 위에 있어. 붙이고 컴퓨터 책상 위에. 갑자기 담배 말린다 염 하나 태우고 지나 데이트 가자. 아 그래 우리 개동수 고마워. 아 진짜요? 아 저는 왜 1차 예선에서 떨궜을까요? 저 노래 잘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들 막 왜 떨어졌냐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 거렸는데 저 떨어지고 나서 전 떨어졌는데 아는 형은 우승하시고 아유 부럽네요 정말. 예. 아 이제 다 나으려나 보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다 피고 예 오늘 뭐 전대도 하고 아 오슈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좀 자료 좀 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오늘 좀 불시에 킨 느낌이라서 왜냐면 자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방송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거든요. 예. 세 번 걸렸으면 이제 많이 걸렸어요. 제 안에도 항체가 생겼겠죠? 이제 안 걸릴 거야.
지겹다 코로나 진짜. 아,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간혹, 예,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랄프 오면은 전화 데이트 시작합시다. 예. 아니 뭐 여자만 받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예, 그냥 하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예.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그 컨텐츠니까. 예. 너무 이렇게 막 그 허들을 두지 맙시다. 예. 듣기 싫은 소리는 좀 있죠. 듣기 싫은 소리 좀 내 좀 내가 적어 놔야겠다 여기다가. 자, 일단 첫 번째. 엔년차 팬이에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살 빼세요. 다이어트 관련. 예. 그리고 방송 컨설팅. 방송 컨설팅 금지. 예. 방송 컨설팅. 요 정도만, 예. 요 정도만 해놓고. 자, 해봅시다. 반말은 다 안 하지, 예. 예의 있게 대화하기 욕밖에 금지. 맞아, 맞아. 예의 있게 대화해야 돼. 맞아, 예의. 예의 있게 말하기.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요? 그러게, 자꾸 꼬이네. 이어폰이 풀었는데 다시 꼬이네. 그것도 어떻게 유심히 보셨대. 네. 오늘 뭔가 바보가, 저도 바보 같아. 지금 약기운 때문에 사람이 좀 둔해지고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코로나 약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네요. 내 목소리 진짜 듣기 싫다. 내 목소리 잘 안 들리게 좀 낮춰놔야겠다. 듣기 싫어. 자,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녹화 다시